뭐 하려고? 이 맞아서 봐. 그게 뭐야? 이게 일본 나고야에서 만들어진 건데 국물 없이 섞어 먹는 겨. 그럼 일본식 비빔국수네. 그래, 종이 잘하네. 맨날 아디꼬만 해도만 오늘 아주 깔끔하게. 아디꼬 이름이 소반데 메밀면이야? 밀국수. 어디서 만든 거야? 메냐나비. 어? 그것도 종종 가는 데 아니야? 이 맞아. 한 번씩 가서 먹는데 맨날 문 열기 30분 전에 가서. 됐고 쓸데없이 네 얘기 좀 하지 마. 어디서 팔아? 마켓컬리. 얼마야? 지금 20% 할인해갖고 11,920원. 비싼데? 1인분이야? 아니요, 이거 다 두 개씩 들었어. 2인분이요. 그래도 비싼데? 응, 가서 먹으면 한 그릇에 11,000원짜리 엄마 이게. 그럼 나쁘진 않네. 어떻게 먹어? 냉장에 넣으면 잘 불어서 3분 삶고 소스랑 고명 끓는 물에 데워서 면이랑 소스 그릇에 담고 비비고 고명 다 올려서 먹으면 된디야. 먹기 한 번 힘드네. 먹어봐.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짭짤한 비빔국수에 돼지고기랑 가다랑한 포드른 맛. 직접 가서 먹는 거랑 비슷해? 야, 택도 없어. 전혀 달라. 고기 고명은 충분히 들어있어? 그냥 즐길 만큼은 들었는데 야, 이 큼지막한 것도 들고 별로다. 남은 고명에 밥 비벼 먹을 만해? 야, 밥 비벼 먹을 만큼은 안 들어있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줄 서더라도 가서 먹을려.